포도를 좋아하는 녀석들을 위해 여우보건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으로 포도를 주고 있다. 그런데 반송이 정도를 남긴 채 땅에 묻는 여우. 먹다가 남는 건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먹는 습성이 있다. 산과 들, 그리고 마을 골목길을 뛰어다닐 여우를 복원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우리나라. 이 땅에서 사라져간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도 붉은 여우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야생여우의 천국이라 불리는 홋카이도를 찾았다. 설원으로 뒤덮인 마을, 복잡한 인간의 구조물들은 거의 눈에 띄질 않는다. 대자연이 살아있는 곳. 야생동물들에게 너른 품을 내주고 있는 땅이다. 매년 마을 안까지 수백 마리의 두루미떼가 날아와 겨울을 난다. 주저없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녀석들 모습에 이곳이 야생동물의 천국임을 실감한다. この北海道はですね、まあこの村では結構あの狐とかを見当たりますか？あ、はい、よく見かけます。どうですか、最近一番最近あの見かけた時には。あ、そうですね、観光客のお客さんが餌をあげている姿を見ました。狐は結構見ますね。結構車運転してても道路 주민들 눈에 자주 띈다는 여우와의 만남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동물주의 표지판. 도로를 빠르게 가로질러가는 녀석, 바로 여우였다.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녀석 때문에 동물주의 표지판을 도로 곳곳에 세워놓은 모양이다. 하얀 눈밭을 달리는 날렵한 몸매의 녀석.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야생의 붉은 여우였다. 다음 날. 날이 훤하게 밝은 대낮에도 녀석을 볼 수 있었다.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녀석. 뾰족한 주둥이로 바삭거리는 나뭇잎을 파는 녀석. 낙엽 밑에 숨어있던 작은 열매라도 찾아낸 모양이다. 여우의 먹이 사냥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까마귀. 야생 속에 여우가 살아가고 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의 붉은 여우. 일본에서는 붉은 여우에게 위기의 시절이 있었다. 일본도 한때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은 물론 여우 모피를 얻기 위한 밀렵도 성행했었다. 60年代ぐらい、これもまあと言われてるぐらいの話がないんですが、日本でもそのまあ洋風にですね、こう毛が起きるっていうのが流行りまして、かなりの狐がその目的で捉えた時代がありますただ日本の場合にはもともとあまり狩猟っていうのが好きではないっていう性質もありますし、 で、先ほど申し上げたその野生鳥獣との共存というのは昔からこう根っこにありまして、極端にそういったことがその毛皮を切れるか、狐を取るっていうのは進まなかったと思います。 일본 홋카이도 사람들이 여우를 지켜낼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한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여우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리 100년도 전의 話なんで, その当時は狼さえいなくなれば、人も安全だし、家畜も安全だという考えで、やってしまったんです。やってしまった結果気づいたのは何十年も経ってから、たくさんいる種の中でも一種類でもかけると生態系が崩れてしまうと。 승냥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 자연 속에 어느 한 생명이라도 잃으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홋카이도가 여우 천국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여우 목장도 생겨났다. 목장에서는 너른 공간에 여우를 방목해서 키우며 최대한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 녀석의 쉼터가 된 곳은 다름 아닌 여우 신사다. 여우 신사까지